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은 갈등과 그리고 충돌을 했다고 하지만 서서히 지금 봉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 갈등을 하더라도 그러나 갈라설 수 없는 이유가 많습니다. 뭐 이 권력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방향과 또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거느리고 있는 이런 집단의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고 또는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안에 따라서는 갈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은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이 두 사람이 한때는 바로 갈등하는 국면도 없이 바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자, 지지 철회 또는 이 사퇴 이런 이야기에 나와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지만 지금은 서서히 이 봉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상황이 봉합될 수밖에 없는 것도 두 사람의 아주 끈질긴 질긴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자, 21년간의 신뢰가 바탕이 됐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을 구수해서 들어갔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약관 이 등과입니다. 22살 때 사법고시에 패스했습니다. 자, 이 한동훈 눈에 볼 때는 윤석열 검사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권력에 대해서도 하는 소리를 하고 눈치를 보지 않더라. 어디 줄을 서지 않더라.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사람은 여기 없고 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측은 굉장히 똑똑하고 엘리트고 스마트하다. 그래서 의기투합이 맞았다. 그래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뭐 외압이 있으면 자, 이 윤석열 당시 선배 검사가 막아줬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 검사로서 수사할 때 뭐 위에서 이거 알아보고 이거 하라 그러면 직접 나서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고, 그리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할 때, 이렇게 이제 지방으로 발령이 나왔고, 멀리 내려갈 때, 부산, 특히 부산 갈 때, 그럴 때 그 추력에 바로 옆에 조수석에 타가지고 같이 가자. 자, 그렇게 먼 길을 가는데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게 그렇게 돌봐주기도 했고, 자, 이런 걸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자, 이 형이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래서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사를 하면은 아주 끈질기게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하더라. 그래서 너는 왜 수사를 독립운동하듯이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그래서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도 잠깐 변호사를 하다가 다시 이 검사의 시절에 그 검찰청사에 밤늦게 수사하면서 짜장면을 시켜 먹던 그 냄새, 짜장면 냄새를 보고 다시 수사에 대한 본능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 의기투합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수사나 뭐 이런 걸 문재인 정부 비리 수사를 할 때 둘이 똑같이 이렇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검은 유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압수수색도 하고 뭐 수사를 계속해서 뭐 억지로 이동재 기자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나온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 그 당시 검찰총장이 한동훈을 봐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도 때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이 탄압을 받았던 관계인데 자, 이 두 사람의 이런 질기고 그리고 끈끈한 이런 정이 자, 이 권력이 올라갔다고 해서 무너질까? 사실 권력의 속성상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뭐 이 태종 이방원과 이성계 사이에도 이 아버지 부자지간에도 이렇게 나중에 이 태조가 이방원을 해치려고 했다. 그리고 이 이방원은 형제 간에도 이 방우 방과 이렇게 해서 뭐 충돌도 하고 왕자의 남 이런 걸 보면 권력은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런 관계보다는 권력이 오래 있었던 게 아니고 바로 문재인 정부 때 탄압을 당하다가 바로 대통령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함께 쭉쭉 올라갔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정점에서 충돌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 충돌이라기보다는 자 뭔가 이 섭섭했다 말을 가운데서 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 발언들 뭐 이게 지금 말이 앙뜨와 냈다 이렇게 이제 김경률이가 이렇게 자꾸 악셀레이터 밟아가는 가니까 자 이 비대위원을 또 지켜주려고 하는 비대위원장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국민들이 조금 걱정하는 면이 있다 뭐 이렇게 발언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경률의 발언은 자체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김경률도 뭐 사과를 했지만 그 김경률은 또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보면 다 극복 가능한 거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상황이 벌어져도 평상시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하루가 지나니까 빨리 수습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자 그래서 지금 과거 이 두 사람을 평가할 때 사선을 뛰어넘은 전우이자 동지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선을 뛰어넘는 전우이자 동지다. 그러니까 검찰 선후배를 넘어서 특수관계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2003년이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검 중수부의 SK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 참여하면서 먼저 수사팀에서 일하고 있던 윤석열 검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때 처음 합을 맞춘 두 사람은 이후에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비자금 사건, 외환은행 론스타 부실 매각 사건 등을 같이 수사했습니다. 연수원 23기로 4기수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이 27기입니다. 살뜰히 챙겼다. 동생처럼.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갈등이 있고 난 이후에도. 그래서 한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을 각별히 생각했습니다. 2007년도에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과 지방교류 원칙에 따라서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지검으로 발령났을 때, 그때 당시 이를 두고 한 위원장은 주변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예상치 못했던 인사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안고 부산지검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인사가 났기 때문에. 이삿짐을 싣고 부산으로 출발하려는 순간 성유리 형이 나타나서 같이 가자고 해서 조수석에 타는 것 아닌가. 내가 속상할까봐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같이 내려가줬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승용차를 몰고 짐은 따로 못 붙이고 그렇게 가는데 옆에 조수석에 윤석열 검사가 타서 자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다. 자 이게 인간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법시험을 볼 때도 자 친구가 상을 당했으면 좀 내일 모레면 곧 시험인데 그 놔두고 운구를 메러 갔다. 그 운구를 메러 가는 그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시험 문제도 좀 봤는데 그게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 이게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자 먼저 인간의 정 그리고 의리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도 자 아버지가 자 곱게 자라줘서 고맙다 그랬겠고 자 아버지가 가진 걸 잘 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회자됐던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하던 한 위원장이 전군표 당시에 국세청장 뇌물 사건을 수사할 때 윤 대통령이 반패마귀를 자처했다고 합니다. 당시 현지 국세청장 수사의 부담을 느낀 이 검찰 수뇌부가 자 대검 수사관이었던 윤석열 그 당시 검사에게 내려가서 한동훈 수사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검사는 자 사건 수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지휘부의 개입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한동훈이가 잘하고 있다. 여기 끼어들면 그 방해고 간섭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독립성을 지켜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수사검사로 정점을 찍은 건 바로 최순실 특검 때였다고 합니다. 당시 국민검사라고 불리면서 대중의 인기가 아주 치솟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사가 가는 식당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후배들 사이에는 이제 형이랑 같이 밥 먹으러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보고 형이랑 같이 밥을 못 먹겠다. 그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풀어주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분위기를 풀어줬다. 자, 그래서 지금 둘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했던 게 윤석열이었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 3차장 한 게 한동훈 위원장이었습니다. 자, 둘 다 문재인 때 영전을 했는데 2019년 7월 달에 검찰총장이 취임한 윤 대통령은 전국의 수사, 특수수사를 주의하는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의 한동훈 위원장을 앉혔습니다.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의 8월부터 조국 수사를 시작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케미가 맞고 궁합이 잘 맞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쭉 같이 이 어려움과 이 말하자면 영욕을 같이 해왔다. 고난과 이 좋은 시절을 같이 해왔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시련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닷새 만에 2020년 1월 3일 날 자, 한동훈 위원장을 부산고검의 차장검사로 좌천시켰습니다. 고검은 검사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검에서 수사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검은 가는 것은 바로 이 좌천입니다. 차장검사로 좌천시키는 등에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던 대검 간부들이 줄줄이 지방으로 나갔습니다. 뭐 이 대구로, 통영으로 조국 수사한 사람들. 자, 전부 다 보냈고. 자, 그리고 2020년 3월에 시작됐던 이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소재로 이용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채널A 기자와 공모했다 하는 혐의로 법무부 감찰을 받았고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수사 감찰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억지로 씌워가지고 2020년 12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무혐의 처분을 반려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지금 4월, 2022년 4월 달에 최종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7번, 8번,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올리는데 이성윤이가 또 결재 거부, 결재, 무혐의라고 결재 올리면 거부. 자, 요렇게 한 사람이 지금 이성윤이가, 지금 북콘서트를 하고 난데 출마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특검되면 내가 특검하겠다. 김건희 특검을 하겠다. 요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두 사람은 특수 관계를 넘어서 이른바 전우가 됐다는 겁니다. 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던 2022년 2월 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은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수사해온 사람이다. 독립운동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는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인선에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신뢰는 한동훈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취임이 결정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나가다가 여기에서 덜컹 하는데 이게 극복 가능한,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거리든 김경률이든, 자, 이거는 뭐 두 사람의 21년 동안에 맺어왔던 신뢰 관계를 보면은 별거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과거에 김건희 여사와도, 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검찰총장과 연락이 잘 안 되면 김건희 여사와도 수시로 톡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거 가지고도 야당은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이게 대화하면 풀리는 부분들이다. 지금 이 당의 대표하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있으니까, 뭐, 요런 여론들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원론적인 발언을 했는데, 자, 그런데 옆에 있는 김경률이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게 지금 뻥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자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발언까지도 책임을 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관리하고 단도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봉합되고 있고 지금 빠른 속도로 관계 회복되고 있다니까. 자, 이게 앞으로 더 말하자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가지고 더 좋은 관계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 더욱더 우리 국민들은 이 두 사람 관계가 빨리 회복하고 더 강해지고, 그렇게 해서 제발 이재명을 구속하고 문재인을 단죄해달라. 지난 5년, 6년 동안에 대한민국을 파괴한 세력들 모두가 처분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적인 이 부름에, 역사적인 소명에 두 사람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